안녕하세요. 한샘트럭 대표 최준호입니다. 혹시 이 차량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저번에 15년식의 7m짜리 카고트 하나 매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7m가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 애매해요. 뭐 초장축도 아니고 그러니까 6m25도 아니고 뭐 7m 사실 완전 긴 것도 아닌 좀 애매한 포지션이어가지고 갖고 오자마자 바로 5m30 중축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공투 굴삭기 포크레인 운반용으로 만들었고요. 기존에 있는 뭐 적재함을 줄여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축간거리를 중축 사이즈 그러니까 4260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현 상태 그대로 구조 변경 완료했기 때문에 검사도 가능하고요. 그리고 공투 굴삭기만 만들었기 때문에 적재함을 이제 바닥은 철판으로 깔았고 밑에나 이쪽 보시면은 아 좀 어둡긴 한데 이쪽에 보시면 끝단에 이렇게 달빛에 보강을 해놨거든요. 그리고 프레임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보이려나? 네, 프레임도 깨끗합니다. 15년식에 64,000km 뛰었기 때문에 하부 프레임도 좋고 저쪽에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저기 좀 빛이 들어오려나? 예, 네, 저기부터 보여주면 돼. 하부 프레임도 깨끗합니다. 그래서 15년식에 60,000km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 그냥 자강으로 썼던 차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하부 프레임도 깨끗한 거 보여주고 갈비들도 보강해놨습니다. 소모품인 타이어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서운한 감은 있는데 그래도 트레이드가 좀 남아있어요. 앞뒤 정도 한 손가락 반 정도 남아있으니까 이 상태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되겠고 가끔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본인 스타일에 구독자 스타일에 맞춰서 적재함을 뒤쪽 끝단을 더 보강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갈필 때 드시는 부분 있는데 그거는 기호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적재함 폭은 2300 그래서 보통 2300 광폭으로도 많이 쓰시고요. 좀 좁은 길 가신 뭐 옆에 좀 적재함 뒤쪽에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 사이드 미러 그분 같은 2100 쓰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태치모트를 많이 못 실기 때문에 가급적 2300을 무조건 가시는 게 맞습니다. 아, 옆차는 저번에 덕춘 똥차 하나 만든 거였고 그리고 골드 옵션이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발열이랑 통풍 시트 되어 있습니다. 깨끗하고요. 그리고 요소수가 들어가는 유로 6여가지고 280마력 여기서 전국 어디든 뭐 매연 규제 보통 12월에서 1월까지 뭐 4등급 5등급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DPF를 달아야 이제 진입이 가능한데 요 차량은 요소수가 들어가는 타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5m30짜리 중축 필요하신 분들은 요 차량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주행거리가 워낙 64,000km 7년 되는데도 굉장히 1년에 만도 안 뛰는 거기 때문에 컨디션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 혹시 5톤 중축 물론 저렴한 것도 있어요. 있는데 혹시 15년식에 좀 연식 괜찮은 거 찾으시는 분들은 요 차량 추천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